부산은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영풍문고 앞으로. 저 후각 나오게 찍으시면 안 돼요? 어, 주님이 지금 어디세요? 저희 도착했는데. 아, 저 지금 먼저 와 있어요.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 올라오셔가지고 카페 안에. 어, 안녕하세요. 역시 오늘따라 되게 차분하고 멋있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본사는 현장이랑 다르게 그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해서 좀 일찍 나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 되게 정보 조사 많이 해오셨어요. 아, 그럼요. 공부 많이 해서 왔죠. 오,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그 업무 숙지는 항상 기본이죠. 어떤 업무? 오늘은 그 상품 개발 기획팀이요. 저희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레지던스, 상업시설, 리조트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컨셉, 브랜딩, 그리고 운영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매니저가 경험하게 될 업무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련된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파크몰 리뉴얼 프로젝트가 한창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현장에서 협의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같이 가셔서 협의를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초 출근 시간 됐습니다. 아, 아침에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전철 타고 왔는데. 차가 원래 없으니까. 아, 예, 그러네요. 제가 건담을 좋아하는데 여기 6층 가면 건담 레이스가 있거든요. 그 사원증 할인되나 모르겠네. 여기가 상품 개발 기획팀인데요. 오늘 여기서 업무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천지 마을파크 현장에 네. 신수정 매니저님. 네, 김수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아, 다른 분들은 참 드셔 가신 거예요? 아, 아니요. 아, 우리 저번에 마이호미 때 파티션 없고 막 그랬잖아요. 좋습니다. 식물도 있고 얼굴도 안 보이고 먹을 수가 없네. 아, 그냥 꿀쳐 이 정도 보면은. 자, 그럼 오늘 근무를 시작해 볼까요? 요거 누르면 되거든요. 화살표. 오늘 나의 근무를 시작해 봅시다. 선풍기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핑크예요. 오늘은 본사 스타일 머리 무겁고 불편하게. 예. 잠깐 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PT 회장님 PT 프레젠테이션. 폰트나 이런 걸 좀 보내왔어요. 네. 확인해서 아... 그 해외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매니저님 근무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제가 이제 4년 차. 저희가 지금 회의실 들어가는 데는 VIP 존이라고 해가지고 경영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라 아... 거기서는 좀 촬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여기부터는 베리 빅토리 인포인서트 펄슨이 계시다고 보안이 중요한 데라 그 촬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영어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술술 나오는데 학교를 그쪽에서 나와요. 아, University. 오늘 같이 하루 보내실 김주신 매니저님 해외파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한국인데 코리아 영어가 굳이 필요한가? 영어 쉽잖아요. Very easy. 오케이. 한국하고 해외 오피스 트렌드 분석하는 거 그게 아, 저희한테 그 지난주에 준 오피스라고 하시면 어떤 어 사무실 사무실하고 아, 업무 공간.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지 일단 궁금하신 게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처음 보는 것들이라 많이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의외인데?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영어로요? So-so? 남녀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걸 일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귀찮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못 가요. 건물 앞으로 광운대 개발 프로젝트도 오피스 건물이 아니라 상업시설 오피스가 광운대 건물이 있고 네. 건물 앞으로 광운대 개발 프로젝트도 일단 회의 마치고 나왔는데요. 과거 역사도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최신 트렌드에 좀 집중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또 한 스마트 하거든요. 트렌드 분석쯤이야 뭐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우. 근데 식당하시고 근데 눈 붙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살을 좀 빼고자 하고 어떤 스포츠 활동 같은 거, 당구 같은 거. 당구요? 예. 당구질 가네요? 예, 예. 짧게 한 30분 정도. 아... 식사 어떠세요? 맛있던데요? 국물이 좀 짠 게 딱 제 입맛이었어요. 기존에 안 오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식당은 처음이에요. 해가 너무 쨍해가지고 인상이 써져요.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형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은 조망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준수하면서 용적률 저희 그쵸 용적률 잘하시고 설계? 뭐 어렵죠?
아 근데 그 설계대로 시공하는 게 또 어렵죠. 그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본인이 몸으로 일할 때도 있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어려워요. 힘쓸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현재 한국 시장에 어떤 트렌드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건데 그런 업무를 조금 오늘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하는 거는 설명이 조금 TMI?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네. TMI? 네, 그렇다고요 뭐. 이렇게 그 매장 네.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와서 그럼 두 개가 있으면 되네. 두 개가 안전 모델 잘 어울리시네. 아 그러면 현장에서 한장 안전 여기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도면 따고 동시럼시 좀 빨리 진행돼 다른 현장이랑 특수하다고 합니다. 천정은 이렇게 노출로 마감. 예, 노출 트렌드가 네. 노출 천정에 개방감을 줘서 가는 게 요즘 트렌드가 되고 다섯 달 만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했답니다. 좀 빠르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규모를 정확히 지금 파악. 네, 여기를 천정과 바닥을 다 철거를 하고 애로상도 많고 매장이 운영 중인데 여기까지는 운영 중이고 여기는 공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손님들은 다녀야 될 동선이 필요하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동선을 짜놓고 다시 철거하고. 거기 쇼핑 자주 하시나요? 아 그럼요. 여기 그 밑에 브랜드 옷도 좀 살아오고 다양한 업종이 좀 들어와 있다는 것 같다? 전자상가도 있어요? 저 건너편 가면 나 안전 못 다녔지? 여기는 그 주가 푸드 베이커리 푸드 앤드 베버리지 베버리지 여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죠. 시티뷰 시티가 아닌데 저기 시티? 저기 일단 식사 미팅을 해야 되면 그런 게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고급 식당들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컨셉을 매니저님이 잡으신 거예요? 저희는 단독으로 하는 건 없거든요. 다 우리는 다른 팀들하고 저희 현장하고 얘기하면서 설계사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지금 7층 안쪽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뭐 저녁 먹으러 올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들이 있고 저쪽 안쪽에서는 좀 고급진 식당 스테이크 썰고 저랑 잘 어울리는 데가 저쪽 이쪽이 이제 일상적인 음식 먹는 데인데 창문이 있어서 되게 개방감도 있고 이쪽에도 이제 테이블 깔리고 하면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몰이나 우리 설계랑 다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결정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팀장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퇴근.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도 끝이 났네요. 그래서 인원들이 또 적어준 일 업무 평가서 오늘 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책을 읽읍시다. 지식을 드세요. 점심도 드시고. 아까 이거 밥 먹다가 막 챙기긴. 오늘 업무 신 매니저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저녁 같이 먹어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 술자리는 빠지지 않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애착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전공과 업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늘 고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전공을 할까? 어떤 전공을 해야 이런 업무를 수행할까? 근무 해보셨는데 네네. 어떠셨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요. 이제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다른 이제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대산업개발 우리 회사의 미래는 밝구나 이렇게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 그리고 거기 원주에 오크밸리를 인수했대요. 그런 거 인수하면 이제 직원들 공짜로 좀 보내주고 가실 의향 있으세요? 가세요 왜 안 가요? 가서 타야죠. 무슨 상품개발 기획팀의 단점을 꼽자면 너무 친절하다? 갈 때마다 이게 그 TMI?